난 좀 코 높이려고 지금 됐어요. 어? 네. 그냥 우리 헤어지는 이왕, 날인 줄 알아. 이왕 한 건데 못 살아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이건 선생님의 그 성형으로 인해서 연애사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어떤 네? 연애사에 미칠 영향이요. 한지가 아니죠. 네, 좀 안심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다 떨어져 나가겠구나 여자들이. 하다 이것까지.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 반대지. 반대지도 몰라요? 어. 아 그래요? 지금부터야. 여자친구들의 선택 결과는 다음 기회에. 예술의 전당에서 선생님이 이제 공연을 네. 해요. 예, 알아요. 조용수 교수님하고 하지 않고 이번에는 네. 다른 동생분하고 하신다고 들었어요. 원래 조용수 교수님이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네. 형제지만 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쵸? 네. 저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 할 수 없이 다른 친구가 게스트가 되는 예, 이런 식이에요. 저 예전에 공연 한번 같이 갔었는데 한 3년 만에 만나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가워서 아저씨 막 그러는데 왔니? 그러고 노래한 거 끝나고 형 갓 소리도 없이 그냥 가요. 이 집 형제가 이상해요 정말. 김승일 씨랑 같이 하는데 공연이 아마 좀 색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요? 김승일. 아, 승일 씨랑. 야식 배달부. 아, 승일 씨랑. 승일 씨가 착하거든요. 예. 그래서 말도 잘 들을 거예요. 성질이 감기야. 만만치 않아요. 네. 아, 어쨌든 이번 공연은 저도 참 기대가 되는 공연이고, 또 가곡하면 우리가, 이렇게 왜, 나름대로 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가곡들이 한 곡씩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용남이 부르는 가곡 꽤 근사한 무대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은 해요. 마무리는 잘해야 되니까. 네. 눈 찍고 부르는 가곡. 아, 예. 눈 때문에 조금 어떤 영향이 미칠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아주 멋진 공연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들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좀 살려주세요. 네. 성형 조용남 예쁘게 봐주세요. 여기서 예, 배울 교훈이 있어. 왜 네, 뭔데요? 말을 함부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어? 왜요? 왜요? 내가 네. 그 우리 후배들 뭐 느닷없이 남자놈들이 눈 찍고 나오고 쌍꺼풀하고 하면 저놈들 저게 지금 헐 일이냐 저렇게 헐 일 없나. 어머 어떡해. 그렇게 숱하게 얘기했잖아. 그때 내가 말한 것들이 일고의 후회가 되는 거야. 아, 그렇죠. 내가 그래서 그 말한 거에 대해서 네. 이게 본격적으로 사죄를 해야 돼. 근데 선글라스 벗고 하셔야 돼. 그때 돼요. 저는 제가 이렇게 될 줄 전혀 모르고 막 한 거에 대해서 아니 원체 재밌으신 분인데 또 댁에서 아주 재밌는 전쟁이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한 세 명이 집에서 아주 그냥 조그마한 추석 분들이. 특집. 네네. 날들어 베이비시터를 하면 어떻겠냐. 베이비시터. 추석 특집에. 애기들을. 그러면 내가 지금 애들 벌 군복이냐고. 내가 불봉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나 베이비시터로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 해보자. 어때요? 해보니까. 난 엄마들이, 애 키우는 엄마들이 그렇게 위대한 걸. 그럼요. 우리 나를 낳아주신 조승초 씨의 부인 김정신 권사님이 그렇게 위대한 어른인지 세상 깨달았어. 말썽 많이 피죠 알게 모르게. 아 이거 말도 마. 어떻게 어때? 세 명을 베이비시터. 네. 그 아버지 엄마가 이제 일을 해야 돼. 그 저녁 9시까지는 못 와요. 그 몇 시간을 내가 이제 보는 건데 단 세 나는. 애들 앉혀놓고 얘들아 인생이란 말이다. 힘든 거란다. 그리고 고독한 때도 있고 이제 저 슬플 때도 있는 걸 잘 이런 얘기를 해주려고 했어. 멋있게. 멋있게. 단 세 명을 한 자리에 모아본 적이 없어. 3일 동안. 불가능해. 셋을 앉혀놓는다는 게. 맞아요. 피자를 사다 놓고 했는데도 이걸 뜯어가지고 어디 다니구나. 이야. 엄마들은 정말 대단해. 그럼요. 정말 나는. 그래도 뭔가 즐거운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물론 힘들기도 했지만. 재밌지. 보는 게. 걔네들 참. 그죠. 왜 사람들이 고양이, 그 무슨 마트 가면 고양이, 저 개 이런 게 저 놔놓고 사람들 쫙 구경하잖아. 내 주장은.
그거보다 훨씬 고양이나 개보다 훨씬 얘기할 게 없죠.